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6년 만에 솔로 앨범으로 이번에 컴백을 하게 된 정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잠시만요. 제 소중한 오너로 오빠 여기에 발을 아까 올리시더라고요. 아빠 많이 아끼네요. 아, 저희 제 소중한. 아, 제가 이거 나중에 닦고 갈게요. 아니. 그 열정이. 이 무대가 너무 오랜만이셔가지고 사전 미팅 때부터 굉장히 떨린다고 네.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오늘 첫 방문 소감이 어떠세요? 진짜 너무 만나보고 싶었는데 또 함께 한다니까 굉장히 떨리고 너무 영광입니다.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랑도 처음 뵙는 거잖아요. 맞아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건 처음인데 네. 저희를 좀 궁금해하셨다고. 너무너무 궁금하고 저는 그냥 방송 아니더라도 두 분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눈은 찬혁을 보고 싶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눈은 찬혁, 귀는 수연 이런 느낌? 뭔가 오해는 안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빠뜨린 것 같아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찬혁 씨가 되게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런 뭔가 저보다 더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이렇게 관객석으로 들어가실 때 오빠가 네네. 저한테 귓속말로 나보다 더 하신 것 같아 라고 아니 근데 뭔가 그 생각으로만 하는 것들을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티스트로서 담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눈은 아니지만 귀는 저라고 하셨는데 눈도 귀도 수현 씨인데 수현이 노래만 하시면 좋겠다. 눈, 코, 입 다 수현 씨. 얼굴 없는 가수로. 아니. 내게 반했어. 오빠 왜 그래요, 오빠 진짜. 달콤한 인상에 녹아버렸어. 아니. 귀 막아도 되겠다. 아니 그래서 오늘 저에게 콕 집어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악뮤곡을 함께 불러보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어떤 곡을 함께 불러보고 싶으신지. 이사 널사를. 어사 널사를. 너무 예전 사람 같나? 아닙니다. 어사 널사를. 네. 이 노래를 같이 부르자고 제안을 해주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 제안해주셔서 한번 저에게 영광진 기회겠네요. 영광진 기회? 아주 구성진처럼 영광진 기회겠네요. 근데 제가 천혁 씨 앞에서 뭔가 제가 해도 되는 거죠? 동생인데 제가. 안 그래도 그 저희 1화 때 네. 제가 이성경 씨랑 듀엣을 하는 게 네. 있었어요. 방송 보셨어요? 봤어요. 네. 뒤에서 되게 그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아니 네. 근데 그 질투라는 말이 원래 제가 성경 씨랑 노래를 부르기로 했는데 오빠가 뺏어간 거여서 질투가 난 거였거든요? 둘이 너무 귀엽다. 나도 껴주면 안 돼요? 그냥 남매. 큰오빠로. 큰오빠로 좀 껴주시면 안 돼요? 큰오빠로. 난 좋아. 오빠는 어때? 난 좋은 거 같아. 나는 좋아. 두 분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팀 이름까지 지어드릴게요. 정용아와 수연이의 가슴 철렁한 듀엣 해서 용수철. 용수철. 그럼 이렇게 인사도 안녕하세요 용수철입니다. 띠용용용 이렇게 하나? 안녕하세요 용수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수철입니다. 띠용. 용수철이 부르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해서 널 사랑하는 거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융설이었습니다. 뿅. 감사합니다. 프로듀서님 어떠셨어요? 잘 들었어요. 귀여워. 아끼고 싶어. 아. 저랑 이제 용수철로 팀을 만든 김에 네. 네. 우리 CN블루 노래도 한번. 너무 좋죠. 네. 같이 해볼까. 너무 좋습니다. 네. 어떤 곡 불러볼까요? 이번에 또 신곡. 러블리 하셨으니까 네. 러브란 노래를 오~ 부르면 어떨까? 러브라는 노래 네네. 굉장히 러블리한 노래잖아요. 그렇죠. 네. 방금 웃음이 되게 노래도 불러. 아주 오늘 자리 좀 날 잡은 거 같은데. 자리 좀 바꿔볼까? 그럼 자리 좀 네. 바꿔볼까? 아유 그러세요. 네, 네. 자리 바꾸고 네.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예. 네네네네. 용수철이 또 부릅니다. Love. Yes. Yeah. Yeah. 용수철이 the house. To the sky. Get him up. Yes. We ready to go. 제가 기다 제가 그 말을 해봐 날 떠날 수 있다고 그 말은 miss me so mistake. Everybody got it. 라라라라 징징 쳐쳐 프로듀서로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뭘 내가 뭘 했다고 프로듀서요? 그냥 하셨잖아요. 이 네이밍을 하신 게 엄청난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럼요. 노래 이름도 지어주셨잖아요. 잘 지어드린 것 같고 네.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부정할 수 없는 게 밴드도 하시고 솔로도 하시고 심지어 곡도 직접 쓰시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쓴 곡이 한 몇 개 정도 되시나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외국 곡까지 합하면 한 200 곡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가장 처음 작곡한 노래가 기억이 나시나요? 중1인가 중2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Easy Love라는 제목으로 쉬운 사랑? 쉬운 사랑? 중학생 때 왜 Easy Love인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 근데 Easy 하실만 하세요. 아닙니다. Easy 하셨구나. 너무 궁금하죠. 너무 궁금하잖아요. 한 소절만 짧게 불러주세요. 멜로디가 궁금해요. 멜로디가 진짜 뭐가 없거든요. Easy love, sing so with me. 이거예요. 계속 Easy love, sing a song with me. Easy love, sing a song with me. 쉬운 사랑 노래하자. 쉬운 사랑 노래하자. 네, 이렇게 했죠. 중학교 때. 좋은데요? 좋아요. 네. 정말 오랜만에 솔로 앨범으로 나오신다고요? 네. 타이틀곡 제목이 어떻게? 타이틀곡 제목이 너의 도시라는 제목입니다. Your City. 네. Your City. 아니 모르실까봐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앨범명이 Your City고 타이틀곡 제목은 너의 도시. 너의 도시. 네. 6년 만에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정용화 씨의 너의 도시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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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